자, 표현들입니다. 자, 표현들은 다시 말씀드리면, 무권대리인데도 불구하고 본인이 특별히 책임을 지는 무권대리가 뭐죠? 표현들이다. 그죠? 그러면 본인이 특별히 책임질 만한 특별한 사유가 필요한 거죠. 그죠? 세 가지가 있다는 거예요. 첫째,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그죠? 자, 이런 얘기예요. 갑이 을에게 대리권을 주지도 않았어요. 그래놓고 병한테 을이 내 대리인이야라고 표시를 했다면 서로 을에게 대리권이 없더라도 누가 책임을 져야 돼요? 본인이 책임을 져야 되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고요. 요건은 상대방이 뭐이기만 하면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기만 하면 되는 거예요. 그 다음 두 번째,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뭐 기본적으로 이런 얘기죠. 예를 들어서 갑이 을에게 저당권을 설정할 수 있는 대리권을 줬는데 을이 병과 만나가지고 매매계약을 했다면 요 매매계약할 뭐는 없는 거예요? 대리권은 없는 거잖아요. 그래도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죠. 요건은 권한, 기본 대리권이 있어야 되겠죠. 왜요? 그래야 넘을 수가 있으니까요. 기본 대리권이 뭐냐? 결론은 뭐죠? 종료 불문이죠. 뭐라도 있으면 된다. 그것이 부부간의 일상가사 대리권이든 공법상 대리권이든 뭐든지 상관이 없고요. 두 번째,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료 불문이에요. 다시 말하면 원래 가지고 있던 권한과 비슷할 필요도 없고요. 전혀 이질적일 필요도 상관이 없고요. 추가되는 것은 상대방에게 대리권이 있다고 믿은 것에 대해서 뭐가 있어야 되냐면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정당한 이유가 뭐냐? 선이 무과실을 말한다. 또 언제 선이 무과실이냐? 대리 행위 시에 선이 무과실이면 된다. 따라서 대리 행위를 할 때 선이 무과실이라면 나중에 대리권이 없다는 사실을 알게 됐더라도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가 뭐가 되겠어요? 성립이 되겠죠. 세 번째,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죠. 원래 대리권이 있었는데 대리행위를 할 때 대리권이 소멸됐다면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책임을 지는데 이게 뭐죠?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고 요건은 상대방이 뭐이기만 하면 되냐면 선이고 무과실이기만 하면 되는 거죠. 이게 전부예요. 그죠? 이게 전부. 간단하죠. 이것도 굳이 깊이 있게 공부하실 필요는 없어요. 교재 잠깐 보시면 우측에 하단에 표현들이 세 가지 유형해가지고 대리권 수여의 표시에 의한 표현들이 나오고 의 나오죠. 넘겨보시면 요건, 가, 수권 사실의 통지 나와 있는데 여기서 주의하실 것은 대리권 수여의 표시죠. 판례가 방식에 제한이 없어요. 말로 하든 문서로 하든 어떤 방법이든 상관이 없고요. 굳이 꼭 대리인이라는 명칭을 쓸 필요도 없고요. 나, 표시된 대리권 범위 내에서 행위를 하고 다, 통지를 받은 상대방과 대리 행위를 하고요. 라,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 되죠. 그죠? 그래서 복잡하지만 실제는 뭐예요? 주지도 않았으면 줬다고 표시하고 상대방이 뭐면요? 선이고 무과실이면 누가요? 본인이 책임을 진다. 이런 얘기고 적용 범위인데 효과 본인 책임지고 4번 적용 범위인데 요거는 임의 대리만 적용돼요. 법정 대리는 적용되지 않고요. 그 다음 2번 권한을 넘는 표현들에서 요건에서 가 기본 대리권이 존재해야 되는데 교재에 나와 있는 내용은 뭐겠어요? 종류 불문 뭐라도 있으면 된다는 얘기고요. 넘겨보시면 판례가 나와 있는데 특별한 것은 아닙니다. 첫 번째 판례는 표현들이가 성립되기 위해서 꼭
유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저나 복대를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표현들이가 성립된다는 얘기고요. 두 번째 판례는 증권회사에 근무하는 투자상담사는 기본 대리권이 없는 사람이기 때문에 권한을 넘는 표현들이 성립되지 않는다는 판례고요. 세 번째 판례 큰 의미 없고 4번 권한 밖의 행위, 권한을 넘는 행위를 해야 되는데 이것도 뭐예요? 종료불문이었죠. 답은 상대방에게 뭐가요?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되는데 선의 무과실을 말하고 언제 대리행위시를 기준으로 하고요. 우측의 효과 본인이 책임지고 적용범위 임의 대리든 법정 대리든 다 뭐가 돼요? 적용이 되고요. 끝이죠. 넘겨보시면 대리권 소멸의 표현들이 위에 보시고 요건은 뭐예요? 있던 대리권이 뭐죠? 소멸되고 우측에 맨에 보시면 상대방은 뭐 해야 돼요? 선이고 무과실이고 효과 누가 책임을 져요? 본인이 적용범위 임의들이 법정들이 다 적용되게 되고요. 3번 본인과 표현들인과 관계는 이것들 중에 뭐죠? 사무관리가 됩니다. 끝이죠? 그냥 넘겨보시면 표현들의 효과 1번 본인은 표현들이 성립을 뭐할 수 없어요? 주장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표현들이라는 말은 본인이 책임진다는 말이고 책임시키고 싶으면 뭐 하면 돼요? 추인하면 되니까요. 2번 표현들이도 뭐라고요? 무권 대리기 때문에 본인이 추인할 수 있고 상대방이 체고할 수 있고 상대방이 뭐 할 수 있어요? 철회할 수 있다. 끝이죠? 문제 한번 풀어볼까? 기출문제입니다. 표현 대리가 하는 설명으로 옳은 것은 1번 소멸한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는 권한을 넘은 표현들은 성립할 수 없다. X에요. 왜요? 기본 대리권은 뭐예요? 종료불문. 뭐라도 상관이 없습니까? 2번 일상가사 대리권은 권한을 넘은 표현들의 기본 대리권이 될 수 없다. X에요. 기본 대리권은 뭐예요? 종료불문. 뭐라도 뭐죠? 상관이 없습니까? 3번 등기 신청 대리권을 기본 대리권으로 하여 사법상의 법률행위를 한 경우에도 권한을 넘은 표현들이가 성립할 수 있다. 오. 왜요? 기본 대리권은 뭐라도 어떻게 있으면 되니까요. 종료불문이잖아요. 답은 뭐죠? 3번이죠. 4번. 복대리인의 법률행위에 대해서는 표현들이 법리가 적용되지 않는다. X에요. 표현들이가 뭐죠? 적용되면 되겠죠. 아까 제가 말했어요. 꼭 무권들이 직접 행위를 해야 되는 것은 아니고요. 사자나 복대리인을 통해서 행위를 한 경우에도 뭐가 표현들이가 성립되게 되고요. 5번인데요. 표현들이가 성립되면 본인이 전적으로 책임을 져야 돼요. 과실이 있다 하더라도 뭐 할 수 없냐면 깎을 수가 없다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기 때문에 5번 표현들이가 성립한 경우 상대방에게 과실이 있으면 이를 이유로 본인의 책임을 감경할 수 있다는 질문도 뭐가 돼요? X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거를 어렵게 생각하시면 한도 끝도 없는 거고요. 그냥 쉽게 접근하시면 충분히 문제를 풀 수가 있습니다. 그렇죠? 자, 이제 어디로 가냐면 무효로 갑니다. 자, 259페이지 오시면 재구장 무효와 취소 1번 무효와 취소의 개념 이제 다 아시죠? 무효가 뭔가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것이 뭐예요? 취소다. 2번 무효와 취소의 차이 본질상의 차이 또 나와 있고 소송상의 차이인데 자 이런 얘기죠. 무효는 누가 주장하지 않아도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예요. 근데 취소는 일단 뭐예요? 유효한 거죠. 취소를 해야 비로소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니까 취소할 수 있는 법률행위는 주장하지 않는다면 법원은 무엇을 유효한 행위로 취급할 수밖에 없다는 말이 나와 있고요. 그다음에 맨 밑에 3번 보종상의 차이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입니다. 다만 취소의 경우에는 취소권의 행사 기간에 제한이 있기 때문에 일정 기간이 지나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죠? 취소할 수가 없고요. 넘기셔가지고 무효와 취소의 인정 기준 및 원인이 나와 있는데 인정 기준에 대한 특별한 것은 없고요.
2번 무효와 취소의 원인이 나와있죠. 우리가 다 한 겁니다. 1. 무효 원인. 가. 의사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무효다. 그죠? 나. 지인이 아닌 의사표시니까 상대방이 알았거나 알 수 있었으면 뭐예요? 무효고. 통정어휘 표시도 뭐죠? 무효죠. 다. 원시적 불능 무효죠. 목적이 불확정하면 무효고요. 강행복귀 위반도 뭐죠? 무효죠. 다 했던 거죠. 라. 선량한 풍속 기타 사회질서에 반한다. 반사회적 법률행위 뭐죠? 무효고. 불공정한 법률행위 뭐죠? 무효죠. 맨 밑에 마번. 불법 조건부. 이건 뭐예요? 조건이 반사회적인 경우죠. 그리고 어떻게 배웠어요? 조건이 반사회적이면 조건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법률행위 어떻게 해요? 전체가 싹 무효다. 그 다음 우측에 맨 위에. 바. 민법이 규정하지 않는 물권의 발생을 목조라는 법률행위. 이건 뭐예요? 물권 법정주의죠. 그죠? 물권에 관한 사항은 법률과 관습법으로만 정할 수가 있다. 따라서 법률행위로는 물권에 관한 사항을 정할 수가 없기 때문에 정하면 뭐가 돼요? 무효가 되고요. 4. 오늘 했죠?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단독행위 무권 대리는 뭐예요? 무효입니다. 취소 원인도 다 했죠, 그죠? 가. 제한 능력자가 법률행위나 하면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고. 나.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다.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그죠? 우리가 다 한 것들이죠. 자, 262페이지로 갑니다. 262페이지 오시면 이제 뭐가 나오죠? 법률행위의 무효가 나와요. 또 의의 나오죠, 그죠? 법률, 무효의. 무효가 뭔가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뭐예요? 무효다. 그죠? 그럼 2번 무효의 일반적 효과가 나와 있는데 뭐 특별한 것은 없죠. 그죠? 자, 무효는 성립은 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것이 뭐예요? 무효니까 이행하기 전이라면 이행할 필요가 없는 것이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굳이 뭐 질 필요 없어요? 책임질 필요는 없는 거죠. 다만 할 필요가 없는데도 불구하고 이행을 한 후에는 원칙적으로 부당이득으로서 뭘 해줘야 돼요? 반환을 해줘야 되는데 유의하실 것은 무효의 원인이 반사회적인 경우에는 뭐가 돼요? 불법 원인 급여가 되기 때문에 뭐 할 필요 없죠? 반환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되는 거고요.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에서 제3자에 대한 무효 주장인데 무효는 절대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따라서 원칙적으로 제3자는 선이라 하더라도 전혀 뭐 하지 않아요? 보호하지 않고요. 다만 예외적으로 선의인 경우에 선의 제3자가 보호되는 경우가 딱 두 가지인데 두 가지죠, 그죠? 비진입 표시가 무효인 경우와 통정허위 표시가 뭐죠? 무효인 경우다. 그래서 두 가지를 제외한 나머지 모든 무효는 제3자를 보호하잖아요. 전혀 보호하지 않다는 거 잊지 마시고요. 공부하다 보면 자꾸 이 원칙과 예외를 뒤바꾸려고 하는 본능이 생기는데 그러지 마시기 바랍니다. 그 다음 우측에 절대적 무효, 상대적 무효. 지금 설명드렸고 2번 당연무효, 재판상 무효. 물론 우리 민법은 뭐죠? 당연무효입니다. 3번 전부무효, 일부무효인데 일단 1. 전부무효. 일부가 무효면 전부가 무효인 것이 뭐예요? 원칙입니다. 이게 원칙이에요. 다만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는데 넘겨보시면 1. 일체성과 분할 가능성이 있고 2. 없더라도 법률행위를 하였을 것이라는 가정적 의사가 인정되면 이때는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걸 뭐 복잡하게 생각할 필요는 없어요. 그냥 원칙. 일부가 무효면 뭐예요? 전부가 무효고 예외적으로 일부만 무효가 되는 경우도 있다. 기억하시고 라번 판례는 바로 제가 설명드릴 거예요. 그다음 우측에 보시면 4번 확정적 무효, 유동적 무효.
무효는 한 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데요. 이걸 우리가 확정적 무효라고 하고요. 확정적 무효가 원칙입니다. 다만 예외적으로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를 유동적 무효라고 하고요. 유동적 무효는 예외적인 것이고 시험 문제에 잘 나옵니다. 그럼 정리해 보자고요. 자, 일단 무효입니다. 근데 한번 무효면 영원히 무효인 것이 원칙인데 예외적으로 이 무효인 법률행위 자체가 유효한 것이 바뀔 가능성이 있다면 이 무효를 우리가 뭐라 그러냐면 유동적 무효라고 한다. 그죠? 다시 말씀드리면 지금은 무효지만 일정한 요건을 갖추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고요. 그럼 유동적 무효가 뭐가 있느냐? 실제로는 많아요. 근데 우리가 수업료는 두 가지인데 첫째, 무권 대리 행위는 유동적 무효예요. 왜냐하면 무권 대리 행위는 본인의 입장에서는 뭐예요? 무효죠. 다만 본인이 추인하게 되면 소급적으로 본인에게 뭐가 돼요? 유효가 되니까 유동적 무효고 이건 우리가 아까 공부한 것의 끝이고요. 두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거래죠.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거래하면 무효입니다. 다만 허가를 받으면 소급해서 유효로 뒤바뀌기 때문에 이게 뭐죠? 대표적 유동적 무효인 거죠. 그래서 이 부분에서 뭐죠? 이걸 공부할 거예요. 그래서 한 장을 넘겨보시면 266페이지 답원에 가지고 유동적 무효의 법적 취급해서 쭉 설명이 나오고 판례가 더럽게 많은데요. 솔직히 판례는 너무 신경 쓰지 않으셔도 됩니다. 왜냐하면 어렵기만 하고 정보를 많이 주지 않거든요. 그래서 정리를 해보자 말이죠. 규제 보시면 원칙되어 있죠. 그죠? 원칙. 유동적 무효도 무효다라는 점이죠. 다시 말하면 유동적 무효가 다른 무효와 다른 점은 허가를 받으면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고요. 일단은 뭐인 거예요?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다른 무효와 마찬가지로 이행하기 전이면 뭐 할 필요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는 거예요. 이행할 필요가 없다는 말은 이행하지 않아도 뭐가 아닌 거예요? 채무불이행이 아닌 거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근데 이걸 적어놓으면 까다로운데요. 모든 무효가 다 마찬가지거든요. 그죠? 무효라는 말은 이행할 필요가 없고 이행하지 않더라도 책임질 필요 없는 게 뭐예요? 무효거든요. 따라서 다른 확정적 무효 마찬가지 유동적 무효도 무효이기 때문에 이행할 필요도 없고 책임질 필요가 없다. 채무불이행이 아니고요. 채무불이행이 아니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해제할 수가 없는 거죠. 여기까지는 다른 무효와 똑같은 거예요. 그럼 뭐가 다르냐? 예외입니다. 우리 판례는 유동적 무효에 대해서만은 예외적으로 유효성이 인정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게 다른 확정적 무효와 다른 점이죠. 첫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유효합니다. 어제 이런 거 했어요. 매매 계약은 낙성 계약이고 계약금 계약은 요물 계약이다. 무슨 말이냐? 매매 계약과 계약금 계약이 별개의 계약인 거죠. 다시 말하면 허가를 안 받았다는 이유로 무효가 되는 것은 매매 계약이 무효인 거예요. 별개의 계약인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예요? 유효한 거예요. 유효하다는 말은
지급한 계약금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니까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어요? 반환할 필요가 없는 거죠. 유효하니까. 그 다음에 계약금으로서 유효하다는 말은 계약금으로서 효과가 있다는 얘기거든요. 계약금의 효과의 주된 효과가 뭐예요? 해약금이죠. 준 사람은 포기하고 받은 사람은 배액을 상환하고 계약을 뭐하는 것이 가능해요? 해제하는 것이 가능하죠. 자, 그럼 이게 약간 충돌되는 것 같죠?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할 수 없어요? 해제할 수 없어요. 왜요? 유동적 무효도 뭐죠? 무효니까. 다만 계약금을 이유로는 계약을 뭐할 수 있어요? 해제할 수 있어요. 왜요? 계약금 계약은 무효가 아니라 뭐죠? 유효하니까요. 이제 꼭 기억해 두시고. 그 다음에 중도금 줄 필요가 없는 거죠. 근데 만약에 줬어요. 이미 지급된 중도금은 우리 판례가 유효라는 것이 판례 입장이에요. 따라서 주기 전까지는 줄 필요 없지만 줬으면 유효하기 때문에 지급한 중도금은 부당이득으로서 뭐 할 필요 없냐면 반환할 필요가 없고요. 그 다음에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존재해요. 자, 근데 문제는 어제 됐어요. 이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라고 했죠. 따라서 일방이 한쪽 당사자가 못한다라고 거부한다면 강제하는 거 가능하고요. 손해배상을 청구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지만 계약 자체를 뭐 할 수는 없어요? 해제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토지거래허가 절차에 관한 협력 의무는 주된 채무가 아니라 뭐죠? 부수적 채무이기 때문에. 어제 한 거니까 기억이 나실 거예요. 그 다음 네 번째로 별도의 취소 사유가 있을 수가 있죠. 뭐 사기를 당했다, 강박을 당했다, 착오 일으켰다. 이때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고요. 다섯 번째, 별도의 무효 사유가 있어요. 뭐 반사회적이다, 불공정하다, 통정의 표시다. 무효라고 주장하는 것도 어떻게 해요? 가능하다는 것까지 꼭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다 했습니다. 근데 세 번째, 기타. 첫째, 지정 해제가 되면 이제는 확정적으로 유효가 된다. 무슨 말인가요? 매매 계약을 할 때는 토지거래 허가 구역이었는데 허가를 받으려고 준비하고 있는 단계에서 지정 해제가 되면 더 이상 뭐 받을 필요 없는 거예요? 허가 받을 필요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지정 해제되는 순간 뭐가 되죠? 확정적 유효가 되니까요. 두 번째,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다. 자, 원래요, 중간 생략 등기는 무효가 아니라 유효한 겁니다. 기억나실 거예요. 그런데 만약에 이러한 중간 생략 등기가 토지 거래 허가 지역 내에서 이루어졌다면 그때는 무효라는 것이 우리 판례 입장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중간 생략 등기는 원칙적으로 유효하지만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 이루어진 중간 생략 등기는 뭐라고요? 무효다라고 기억해 두시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에서 건물과 토지를 일괄해서 매매한 경우는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청구할 수가 없다. 왜냐하면 일부가 무효면 뭐죠? 전부가 무효. 다시 말하면 토지 거래에 대해서 허가를 안 받아서 무효라면
토지 거래만 무효인 것이 아니라 뭐까지요? 건물 거래까지 싹 무효인 거예요. 따라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어요? 청구할 수가 없는 거예요. 여기서 이제 조심할 것은 뭐냐면은 요 일방이란 말을 좀 조심하셔야 돼요. 만약에 토지 거래 허가 절차에 대해서 쌍방 모두가 거부하고 있다면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확정적 무효다. 왜냐하면 쌍방 모두가 거부한다면 뭐할 일이 없어요? 허가 받을 일이 없는 거죠. 그죠? 조심하시기 바라고. 근데 두 번째 주의할 점은 요걸 좀 다시 봐야 되는데 판례를 좀볼 거예요. 교재 몇 페이지냐면 265페이지입니다. 자, 265페이지 보시면 맨 위에 판례가 있거든요. 한번 읽어보는데 265페이지입니다. 265페이지 위에서부터 하나, 둘, 셋, 네 번째 줄 우측에 읽어볼게요. 토지에 관한 당국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하였을 것이라고 볼수 있는 특별한 사유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 토지에 대한 매매 거래 허가가 있기 전에 건물만의 소유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까지 끊어볼게요. 그러면 건물만 이전 등기 할수 있다는 말이에요? 없다는 얘기예요? 있다는 말이 없다는 말이? 다시 읽어볼까요? 토지에 관한 당구의 거래 허가가 없으면 건물만이라도 매매했을 것이라 볼수 있는 특별한 사정이 인정되는 경우에 하나여잖아요. 없다란 얘기죠. 그죠? 없다란 얘기죠. 이게 판례 그지같이 해줘. 그죠? 그러니까 이게 판례를 이렇게 써놓으니까는 나중에 이제 재판하면요, 원고 피고가 내가 이긴 거야, 진 거야, 이게 막 이렇게 모르는 경우도 발생하는데, 이거는 특별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 하나여 건물만 이전 등기를 명할 수 있다는 말은 원칙적으로 건물만 이전 등기해달라고 뭐할수 없다는 판례, 청구할 수 없다는 판례. 이해되시죠? 이유는 뭐라고요? 일부가 무효하면 뭐죠? 전부가 무효이기 때문에. 요거 하나만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죠? 자, 이제 교재 어디로 가냐면은 269페이지로 올게요. 269페이지 오시면 맨 위에 확정적 무효로의 전환이 있죠? 이건 제가 설명 안 드렸어요. 왜요? 너무나 당연한 거니까. 볼까요? 1번, 불허가 처분이 났어요. 그러면 당연히 뭐가 되겠어요? 확정적 무효겠죠? 2번, 처음부터 허가를 배제하거나 잠탈을 목적으로 체결됐어요. 그럼 쌍방 모두가 뭐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허가받지 않겠다는 뜻이니까 유동적 무효가 아니라 뭐죠? 확정적 무효고. 당사자 쌍방이 허가 신청하지 않으면 명백히 한 경우도 물론 뭐죠? 확정적 무효겠죠? 예제 문제 풀어볼까요? 토지 거래 허가 구역 내의 토지에 대한 거래 계약이 확정적으로 유효인 것은, 그래서 여기서 확정적 유효인 것은 이거 하나밖에 없죠. 지정해제. 그죠? 지정해제. 답은 뭐예요? 5번. 토지 거래 계약이 유동적인 무효인 상태에서 그 토지에 대한 토지 거래 허가 구역 지정이 뭐가 됐어요? 해제가 됐으면 더 이상 허가받을 필요가 없다. 왜요? 확정적으로 유효하니까요. 끝입니다. 그래서 3번에서 이제 뭐가 나오죠? 무효행위 전환이 나와요. 자, 이런 문제입니다. 어떤 법률 행위가 무효인데 만약에 이것이 유효한 다른 법률 행위, 타 법률 행위로 뒤바뀐다면 이걸 우리가 무효행위의 전환이라고 하는 거죠. 유동적 무효와 좀 달라요, 그죠? 유동적 무효는 무효였던 것이 뭐로 바뀌는 거예요? 유효로 바뀌는 거죠. 행위 자체가. 그죠? 근데 무효행위 전환은 무효에서 유효로 바뀌는데 그냥 바뀌는 것이 아니라
다른 법률행위로 뒤바뀌어서 유효한 것이 뭐예요? 무효행위 전환이 되는 거고요. 의 나와 있고요. 전환의 요건에서 1번 무효인 법률행위다. 넘겨보시면 2번 다른 법률행위 요건을 뭐죠? 구비하고 있어야 된다. 3번 당사자에게 가정적 의사가 인정이 돼야 되고요. 4번 우리 판례는 단독행위 전환도 뭐하고 있냐면 인정하고 있어요. 쭉 넘은 이유는 뭐예요? 중요하지 않았어요. 3. 전환의 모습이 중요해요. 일단 교재 보시기 전에 원칙적으로요. 무효인 법률행위가 특별한 방식이나 형식이 요구되지 않는 불요식행위든 또는 요식행위든 이것이 다른 행위로 전환이 되면요. 불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이 원칙이에요. 그래서 교재 제가 1. 불요식행위의 전환 이렇게 쓰는 거죠. 뭐로 바뀌는 게 원칙이라고요? 불요식행위로 바뀌는 것이 원칙이에요. 2. 불가능한 게 있어요. 안 되는 게 있는데 뭐가 불가능하냐면 무효인 불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것은 뭐예요? 불가능해요. 그래서 이 해가지고 요식행위를 전환해서 가 불요식행위가 요식행위로 전환은 인정되지 않는다라고 써놓은 거죠. 그죠?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볼게요. 어음은요 요식행위죠. 왜요? 어음은 특별한 어음용지에 작성하는 뭐죠? 요식행위입니다. 근데 만약에 어음을 A4용지에다 작성했다면 그것은 뭐예요? 무효인 거예요. 그죠? 근데 A4용지에 작성된 그 어음이 아무 의미가 없느냐? 차용증으로서는 유효한 거죠. 그죠? 그 종이가 내가 이 사람에게 받을 돈이 있다는 것을 뭐 하는 것은요? 입증하는 데는 뭐죠? 충분한 자료가 되는 것이니까 어음이 무효인 경우에 뭐로 뒤바뀔 수 있어요? 차용증으로 뒤바뀔 수가 있는 거예요. 거꾸로는 안 되는 거예요. 차용증이 무효인데 공교롭게도 어음으로 뒤바뀐다? 이런 것들은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존재할 수가 없는 거죠. 이런 얘기죠. 그 다음에 예외적인 건데 예외라는 말은 뭐냐면 원래는 안 되지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는 말이에요. 뭐냐면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거고요. 이건 예외적인 것이니까 좀 예를 봐야 되는데 세 가지를 기억하시면 돼요. 첫째, 타인의 자를 남의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는 것은 뭐예요? 요식행위인데 이것이 무효인 경우에는 양자 입적으로서 유효합니다. 다 뭐예요? 요식행위죠. 두 번째, 혼인 외의 출생자 바람을 피워난 자식을 친자로 입적시키면 무효인데 이것이 자신의 자식임을 인정한 인지로서 뭐죠? 유효하고요. 둘 다 뭐예요? 요식행위죠. 세 번째, 비밀 증서에 의한 유언이 무효인 경우에 자필 증서에 의한 유언으로 전환될 수가 있는데 이것도 뭐예요? 둘 다 요식행위이기 때문에 예외적으로 무효인 요식행위가 유효한 요식행위로 전환되는 거예요. 적었는데요. 이게 나올까요? 시험 문제? 안 나온다. 왜요? 시험범이 하나도 없잖아. 다 뭐예요? 친족상속법이잖아요. 그럼 여기서 뭘 기억하시냐면 정보를 캐내야 되는 거예요. 여기서 두 가지를 알 수 있어요. 첫째, 우리 판례는 가족법상 행위 친족상속법에 대해서도 무효행위 전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하고 있는 거죠. 왜요? 여섯 가지가 다 뭐예요?
가족법상 행위니까. 두 번째, 단독행위에 대해서도 우리 판례가 무행의 전환을 뭐하고 있는 거예요? 긍정하고 있는 거죠. 왜요? 유언은 대표적인 상대방 없는 단독행위. 뭐이니까요? 단독행위니까요. 그래서 우리 수험생분들 특징이 개별적으로 물어보면 잘 맞히세요. 근데 이렇게 크게 물어보면 뭐죠? 틀리는 경우가 있으니까 조심하시 바라고, 어차피 이것들은 개별적인 것은 시험 범위가 아니니까 좀 크게 기억해 두시기 바랍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이제 271페이지 오시면 4 해가지고 뭐가 나오죠? 무유행의 추인이 나와요. 자, 139조를 읽어볼 건데요. 자, 일단 우리 생각해 볼 게 있어요. 무효는 뭐냐? 성립은 했는데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죠. 추인은 뭐죠? 추후에, 나중에 인정한다는 말이에요. 그러면 이게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게 뭐예요? 무효고. 추인은 뭐예요? 인정한다는 말인데, 무효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예요. 왜요? 아무런 효과가 없는 거니까요. 따라서 139조 뭐 이렇게 됐죠. 무효인 법률행위는 추인하에도 그 효력이 생기지 아니한다라고 되어 있는 거죠. 왜요? 무효는 성립했지만 아무런 효과가 없으니까 뭐 할 건덕지가 없어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니까요. 그럼 이게 계속 연결되는 것은 무슨 얘기냐? 예를 들어보자고요. 갑이 을과 만나가지고 하지도 않은 매매를 한 것처럼 가장을 해서요. 갑이 을에게 등기를 해줬어요. 시간이 흘렀습니다. 시간이 흘러가지고 갑이 야 추인하자 라고 했더니 을도 좋다 추인하자 라고 했더라도 요 매매계약이 소급적으로 뭐 되는 것은 아니요 유효래 되는 것은 아닌 거죠. 왜요? 인정할 건덕지가 없는 거니까. 그럼 무엇으로 봐야 되냐? 계속 보시면. 그러나 당사자가 무효임을 알고 추인한 때에는 뭐로 봅니까? 새로운 법률행위로 봅니다. 다시 말하면 갑과 을이 요 시점에서 새롭게 매매계약을 다시 체결하는 것으로 보겠다는 거죠. 그 말은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뭐 하지 않는다는 얘기예요? 소급하지 않는다는 얘기인 거죠. 그럼 여기서 이제 좀 복잡한 일이 생깁니다. 추인해봤자 무효였던 것이 유효로 뒤바뀌지는 않으니까 을이 소유권을 취득하려면 기존의 등기를 말소하고 새롭게 이전 등기 받아야지만 을이 뭘 취득해요? 소유권을 취득한다라는 이상한 논리가 생기거든요. 그래서 우리 통솔과 판례는 소급하지 않지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다는 것이 우리 통솔의 입장이에요. 그럼 정리해볼게요. 무효인 법률행위를 추인하더라도 소급조로 뭐가 되지는 않습니까? 유효로 되지는 않습니다. 다만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하는 것은 가능해요? 소급시키는 것은 가능하고요. 이런 내용이 272페이지 하단까지 나와있는 내용이에요. 자, 근데 문제는 이거 가지고 문제를 못 풉니다. 그래서 272페이지 그 하단에 좀 빈 공간이 있죠? 그죠? 이 빈 공간에다 좀 메모를 해야 돼요. 무효인 법률행위의 추인인데 첫째, 불가능한 경우예요. 추인을 못하는 경우예요. 첫째, 반사회적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불공정한 법률행위에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강행법규 위반이어서 무효인 경우. 네 번째, 원시적 불능이어서 무효인 경우에는 뭐 할 수 없어요? 추인할 수 없어요. 이런 얘기죠. 요 세 가지는
나쁜 짓이잖아요, 그죠? 나쁜 짓이니까 나중에 추인한다 그래서 뭐가 될 일 없어요? 위로될 일은 없고요. 또 원시적 불능은 처음부터 불가능한 거잖아요. 나중에 시간이 지난다 그래서 가능해진 것으로 바뀌는 것은 아니기 때문에 뭐 할 수 없는 거예요? 추인할 수 없는 거예요. 이 네 가지는. 그 다음 두 번째, 추인하는 것이 가능한데 소급하지 않는 경우입니다. 요거죠. 다만 주의하실 것을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소급시키는 것이 가능한 경우가 있는데 의외로 많지 않아요. 첫째, 가장매매 통정허위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두 번째, 진양이사 표시 비진의 표시로서 무효인 경우. 세 번째,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입니다. 이 세 가지에 대해서는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요. 다만 소급하지 않고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어요? 소급시킬 수가 있고요. 마지막으로 세 번째, 가능하고요. 소급하는 경우에요. 소급 쪽으로 유효가 되는 경우인데 한 가지입니다. 무권 대리행위죠. 무권 대리행위는 본인이 뭐 할 수 있어요? 추인할 수 있고 추인하게 되면 뭐가 돼요? 소급적으로 유효가 되죠. 그렇죠? 이렇게 좀 나눠서 기억하셔야 객관식 문제를 정확하게 뭐 할 수 있어요? 풀 수가 있고요. 주의할 건 뭐예요? 얘 조심하셔야지. 기자. 왜냐하면 의사 무능력자는 왠지 위로 들어갈 것처럼 느껴지거든요. 그죠? 아니라는 거예요. 예를 들어볼까요? 제가요. 술을 이빠이 처먹었어요. 아주 완전히 그냥 만신상태가지고 막 길바닥에 막 빈대도 붙이고 막 이런 상태에서 막 굴러다니고 있는데 그 상황에서 제가 매매 계약을 했어요. 제가 사는 집을. 물론 뭐예요? 무효죠. 그죠? 무효인데 다음날 아침에 일어나서 봤더니 오히려 유리해요. 제가 술 취해가지고 막 지랄거려가지고 오히려 저한테 뭐죠? 유리하게 계약을 체결했다면 뭐 할 필요성이 있는 거예요? 추인할 필요성이 있는 거죠. 그래서 의사 무능력자의 법률행위는 추인할 수 없다 그러면 뭐예요? X. 추인할 수 있고요. 다만 뭐 하지 않습니까? 소급하지 않고요. 당사자 간의 특약으로서 뭐 할 수 있는 경우에 소급시킬 수가 있는 경우입니다. 끝입니다. 그 다음 우측에 보시면 이제 제3절에 가서 법률행위 취소가 나오죠. 취소의. 일단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무효화시키는 게 뭐예요? 취소죠. 여기서 좀 생각할 게 있어요. 자, 그럼 취소할 수 있는 법률이 뭐냐? 일단은 유효한데 만약에 취소를 한다면 처음으로 돌아가서 소급해서 무효가 되는 것이 뭐예요? 취소잖아요. 그러면 이 유효는 유효이긴 한데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무슨 유효인 거예요? 유동적 유효인 거죠. 그죠? 그죠? 아까 우리 유동적 무효가 뭐였습니다? 지금은 무효지만 유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무효가 뭐죠? 유동적 무효. 이건 뭐예요? 지금은 유효지만 무효로 뒤바뀔 가능성이 있는 유효니까 무슨 유효? 유동적 유효예요. 시험 문제 이렇게 한번 나왔어요. 다음 중 그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 그러니까 우리 수험생들은 뭐만 찾아요? 유동적 무효만 찾아. 뭐만 찾아요? 토지거래 허가지역 내 거래만 찾는 거예요. 틀리는 거죠. 그 효과가 유동적인 것은이라는 말은 유동적 무효뿐만 아니라 무엇도 찾으라는 얘기예요? 유동적 유효도 찾으라는 것이고요. 문제의 답은 뭐였겠어요? 사기에 의한 의사표시가 답이었던 거죠. 그죠? 알면 쉬운 겁니다. 그죠? 그래서 우리가 앞으로 제한능력자의 법률행위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사기 강박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죠. 착오에 의한 의사표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할 수 있으니까 요 네 가지가 뭐가 되는 거예요?
유동적 유효인 것임을 주의하시기 바랍니다. 2번 취소와의 구별에서 1번 철회. 차이점이 뭐죠? 철회란 효과가 발생하기 전에 효과 발생을 막는 것이 뭐예요? 철회고 이미 유효해요. 효과가 발생했으면 더 이상 뭐 하지는 못해요? 철회하지 못하고 취소하는 거고요. 2번 해제와 취소의 차이점은 저번 어제 했습니다. 저 어떻게 했습니까? 첫째, 대상이 다르다. 해제는 계약에 대해서 하고요. 취소는 뭐죠? 법률 행위에 대해서 하고. 둘째, 사유가 다르다. 해취소 사유는 법정 취소 사유만이 존재하지만 해제 사유는 법정 해제 사유뿐만 아니라 무엇도요? 약정 해제 사유도 존재한다는 점에서 차이점이 있다. 그죠? 넘겨보시면 해지. 아, 핵심 판례를 봐야 되겠네. 그죠? 핵심 판례인데 아까 좀 지나왔 아까 저번에 지나왔던 건데 이게 좀 생각해 볼 게 있어요. 표정들이 막 아씨 그지같이 끝내지 막 이런 표정을 여기까지만 할게. 여기까지. 조금만 한 5분만 더 하려고 해도 막 인상 쓰시죠. 그죠? 자, 이런 문제입니다. 그죠? 자, 갑이라는 사람이 을과 만나서 매매 계약을 했어요. 예를 들어서 뭐 토지를. 근데 을이 이제 어떤 문제냐면은 갑에게 계약금도 줬고 중도금도 줬까지 할게요. 중도금도 줬다고까지 가정을 해볼게요. 그리고 나서 을이 이 땅을 잘못 샀다는 사실을 깨달았어요. 아이고 이거 그지같이 잘못 샀구나. 이게 뭐예요? 착오죠. 이제 여러분들 이제 착오를 일으켰으면 이 매매 계약을 뭐 하면 돼요? 취소하면 되는 거잖아요. 근데 알면서도 여러분도 마찬가지고요. 취소를 잘 못해요. 그냥 어떻게 부부싸움 하는 거죠. 이런 거지같이 너 때문에 잘못 싸가지고 어떡하냐고 그냥 막 방방 뚝이죠. 이러면서 잔금을 지급하기로 한 날이 돼도 잘못 샀으니까 안 주고 은근가끈기로 뭐하게 돼요? 버티게 돼요. 그러면 갑의 입장에서 잔금을 안 주니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계약을 뭐 하겠어요? 해제하겠죠? 그리고 을한테 채무불이행을 이유로 뭘 청구하겠어요? 손해배상을 청구하겠죠? 이렇게 해제된 후에도 을이 착오를 이유로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냐요? 문제예요. 원래는 안 되는 겁니다. 왜 그러냐면 해제를 하게 되면 계약이 소급적으로 뭐가 돼요? 무효가 되죠. 그죠? 근데 취소는 뭐예요? 유효한 것을 소급적으로 뭐 하는 거예요? 무효화시키는 거니까. 이미 무효가 됐다면 더 이상 뭐 할 수 없어야 돼요? 취소할 수 없어야 되는 거예요. 이게 법의 논리적으로 맞는 거예요. 근데 만약에 못한다 이러면 을이 갑에게 뭘 해줘야 돼요? 손해배상을 해줘야 되는 일이 발생할 수가 있기 때문에 우리 판례는 실익이 있다는 거예요. 따라서 해제된 후에도 착오를 이유로 별도로 뭐 할 수 있어요? 취소하는 것이 가능하다는 게 판례 입장이에요. 판례 한번 읽어볼게요. 매도인이 매수인의 징도금 지급 채무 불이행을 이유로 매매 계약을 적법하게 해제한 후라도 매수인으로서는 상대방이 한 계약 해제 효과로서 발생하는 손해배상 책임을 지거나 매매 계약에 따른 계약금의 반환을 받을 수 없는 불이익을 면하기 위하여 착오를 이유로 한 취소권 행사하여 매매 계약 전체를 무효로 돌리게 할 수 있다. 이해되시죠? 꼭 기억해 두셔야 되고요. 3번 장래 향하의 효과를 소멸시키는 걸 우리가 뭐죠? 해지라고 합니다. 그시죠? 오늘 여기까지 하고요. 다음 주에 취소의 종류부터 보죠. 그죠? 그래서 다음 주는 아마 소멸시효까지 다 끝내겠죠. 그죠? 다 끝내면 이제 우리가 두 달 동안 이 책을 어떻게요? 얼추 한번 완성하게 되는 거죠. 자, 오늘 수고 많으셨습니다. 고맙습니다. 네.